된장찌개와 가지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멸치가루를 넣고요. 조금만 넣고요. 감자. 두부 없이 개운한 맛으로 가지나물 묻혀서 이거 비벼 먹고 열무김치랑 파김치랑 넣고 비벼 먹을 거거든요. 두부 안 넣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호박도 제가 가을에 딴 거 썰어서 냉동시켜 놓고 이렇게 유부남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백에다 넣으면 이렇게 같이 아주 좋아요. 된장을 풀게요. 제가 담은 된장인데 아주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이 된장 맹물에다 풀어가지고 끓여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답니다. 마늘 좀 넣고 바글바글 끓이는 동안 그리고 여기다가 또 가지를 찜통에 짰거든요. 옛날 시골 맛으로 무칠 겁니다. 집간장. 제게 담은 집간장이에요. 여기다가 살짝 뿌려줄 거예요. 적당히 뿌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파하고 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넣고 마늘 넣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마당에다가 텃밭에다가 많이 심어가지고 뚝뚝 따서 많이 먹던 가지나물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먹어서 건강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양파를 말려서 분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설탕을 안 해도 달큰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말려서 갈아놓으면 엄청 달고 맛있어요. 설탕 대용이고 몸에도 좋고. 그 다음에 계속 조금 말아서 휘리리 이렇게 흑깨도 넣겠습니다. 검은 깨가 굉장히 좋거든요. 피부에도 좋고 네, 머리 탈모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 참기름을 휘리리 휘리리 이렇게 한 세 바퀴 정도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 좀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맛있어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고춧가루 적당히 넣어요. 많이 넣지 말고 텁텁한 맛이 없어요. 텁텁한 맛이 없으니까 그냥 끓고 있네요. 벌써 바글바글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다를 조금만 넣을게요. 맛나. 간장 조금만 더 넣을게요. 좀 심심해. 음식은
간만 맞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간이 안 맞으면 양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맛이 없거든요. 간만 맞으면 무조건 맛있답니다. 이거는 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버무려 주는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밥 쑥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열무김치 넣고 파김치 넣고 된장 좀 부어가면서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됐죠?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서 거품 좀 빼내고 하고 고추 넣었어요. 청양고추. 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저 잘 넣는 거 있죠? 표고버섯 가루. 감칠맛 나고 맛있답니다. 고춧가루 넣고요. 이제 감자, 호박, 고춧가루 파 넣고 이렇게 고춧가루 좀 홀복홀복을 끓여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개운하고. 옛날에는 대접에다가 된장 한 숟갈 탁 올려놓고 가마솥에다가 딱 밥할 때 올려놓으면요 그 밥물이 넘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장이 저절로 간된장이 되거든요. 그 한 숟갈씩 떠먹으면 엄청 맛있었거든. 요즘 사람도 그만 모를 거야. 와, 진짜 끝내주네. 된장 맛이야. 이거는. 아우, 진짜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셔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끓여봐요. 안녕.